시초가의 2종목 시간입니다.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 이현석 전문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잘 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지난주에 진입했던 하이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전략 점검을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8%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TS 라스베거스 이제 콘서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콘서트 이후에 또 주가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번 주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BTS 관련 병역 이제 의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가 한번 있으면서 주가가 그 당시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별개의 특징적인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런 이슈가 잠깐 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은 아쉽게도 엔터주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들이 뭐 하이브 포함하여서 JYP, SM, YG 엔터테인먼트,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빅뱅이 이제 컴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지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터주는 이제 오프라인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꾸준히 관심 받고 있고 콘서트 재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이로 인한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게 되면 또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살짝 받은 뭐 면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콘서트들 예정대로 다 치러지게 되면 실적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끝까지 유지하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종목이 속한 섹터부터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아,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저번 말씀드린 엔터와 좀 비슷하게 이제 마스크가 벗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기대감을 상당히 받고 있고요. 관련해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미용 성형 시술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사실 성형보다는 시술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형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미용 시술 쪽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이러한 모멘텀 말씀드린 마스크 해제에 대한 모멘텀 이외에도 국내 미용 기기 업체들의 성장, 실적 성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년에서 21년 그 사이 동안 거의 연성장 15%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20% 이상 좀 상승해주는 모습 이런 부분 좀 꼭 체크해 보실만 하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연평균 거의 20%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갑자기 또 미용 의료가 상당히 늘어날까라고 좀 의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미용 의료가 늘어난 부분은 예전에는 40에서 50대 그리고 여성층이 좀 주 타겟팅이었지만은 현재는 이제 MZ세대들이 자신에게 투자하고 가꾸는 데한 부분과 함께 뭐 남자들도 이제 사실 미용 시술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이제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중장년층의 안티에이징 그런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해당 부분이 미용 의료 수요를 상당히 이끌고 있다라는 점. 사실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이 좀 낮아진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존 장비 업체들이 뭐 판매 단가가 약 1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 최근 시장 진출 전략 같은 경우 약 3천만 원 정도의 중저가 시장을 진출 전략을 꾀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가격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전에 보셨을 수 있는데 한 18년도쯤에 이제 유튜브에서 클래시스 슈링크 맞아요. 그걸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해당 그 판매 대수가 1,000개 이상을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대중들에게 P2C로 다가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단순히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진출하는 그러한 부분 포함하여서 중장기적으로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최근에 뭐 리오프닝과 함께 연결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섹터이기도 한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실적 부분들 시장의 성장성까지 충분히 체크하고 진입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지 궁금해요. 아,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이제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포함하여서 국내 한 7개 정도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레이저, RF라고 하는 저희 고주파 그리고 HIF 초음파 같은 다양한 장비의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포트폴리오 매출 비중 또한 상당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중 소모품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하면 장비를 이제 납품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카트리지나 팁 같은 소모품 판매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장비가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소모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이시스 메디칼의 제일 주요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포텐자라고 하는 RF 제품과 HIF의 울트라셀 Q가 두 가지 제품을 이제 주요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2년 하반기쯤 또 신규 초음파 그리고 고주파 장비들이 런칭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장비들이 런칭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장비들을 통한 소모품 판매 증가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서도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최근 있었던 사이노슈어와의 판매 재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이노슈어 같은 경우 글로벌로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해당 업체와 이제 포텐자 공급 재계약 재갱신을 하였습니다. 기존 최소 판매 수량을 300대에서 550대로 증가를 하였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500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이러한 부분 사실 제이시스 메디칼이 국내 기업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적 판매할 때 말씀드린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사이노시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영업력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부분 포함해서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그럼 제이시스 메디칼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사실 주가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신 네, 지금 꾸준히 좀, 올라왔었어서 부담이 없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손절가는 목표가는 10,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600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신제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판매 제품이 늘어날수록 소모품 판매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개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저희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